예쁘게 온 거야. 누구한테? 비한테. 얼른 갈 기호가 보이는 거야. 어. 어디를? 어디를? 타짜 언제? 아. 야, 아니 얘가 거의 타짜야 지금. 야, 카라멜 한번 해야겠다. 어? 살면 하겠다. 너 비야, 너 카라멜 한번 하러 와라. 너 안 돼. 너무 좋아. 야, 유승호 비 이렇게 딱 불러갖고 한번 마음하자. 유승호랑 비랑해서. 나는 솔직히 비보다 더 무서운 거지 지금. 우리 유승호랑 비 불러가지고. 와, 이거 봐, 표정 봐, 표정. 카라멜 우리 타짜 한번 합시다. 너 비랑 한번 전화 올래? 늦어요? 수많은 캐릭터 중에 이런 사진 꿀 처음 봐. 포커페이스로 특집으로 어? 타짜 특집에서 비랑 유승호 불러가지고. 지민이랑 같이 런닝맨 나가려고 해요. 아 언제요? 잠깐만! 저희가 오래 가기 전에 오래 가기 전에? 그러면 기대해주세요. 네, 아주 멋지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게.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야, 비 오면 하죠. 비 오면 해야지. 비 오면 하지, 비 오면 하지. 승우 그림 좀 그리나? 저 나름 괜찮게 그려. 야, 이게 뭐야? 아, 따라 그려, 따라 그려! 아, 죄송해요. 아. 오! 야, 왜 그래? 왜 그래? 오! 야! 괜찮아. 다음에 진짜 또. 무조건 그래. 아, 진짜. 유승우, 뷔의 1대1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Hey, yo, ladies and gentlemen.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저랑 같이 런닝맨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기대됐고요. 역시나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팬입니다. 빈님은 런닝맨 최애 멤버가 아직도 하하님이신가요? 아니요, 전 지금 양세찬 형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저희 팬미팅에 정말 크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세찬 형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호 형님의 런닝맨 최애 멤버는 혹시? 저는 하하님 입니다. 네. 뭔가 저랑 좀 합이 좀 잘 맞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오늘 레이스에서 혹시 저보다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랑 친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네. 혹시 저희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네. 혹시 듣고 있는 노래나 알고 있는 노래가 혹시 있으실지? 방탄의 음악은 거의 다 들어봤고요. 진형이 많이 들려줬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많이 들려줬고 뭐 유명하다는 곡 일단 다 들어봤고 근데 아직 죄송하지만 새로 나온 신곡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요. 저보다 예능 더 하셨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거. 제가 예능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 두어 번, 두세 번 정도는 했었어가지고 아, 네네. 제가 좀 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지금도 훨씬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님 마음이 때부터 정말 너무 선배님의 어릴 적 모습도 정말 너무 잘 보고 TV를 통해서 네. 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방탄소년단의 엄청 큰 팬이지만 오늘 레이스만큼은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붙어보시죠. 네. 12월 3일 일요일 런닝맨에서 만나요. 카라멜 월드. 제일 많았어.
달달. 정말 달달해. 고구마 냄새가 나요. 약간 한국은 이런 분위기구나. 바닥이 쉬운 바닥이 아니야. 고급 기술을 좀 익혀온 사람. 양 회장입니다. 부산 아니야? 손마다. 손마다. 네, 손마다. 건달 아니면 형사입니다. 나 협회장. 아, 대머리 진짜 좋아하네. 선수 두 명을 불렀어. 아, 현실적이야. 양세찬 왜 갑자기 여기 있다가 돌아가냐? 진짜 어째 만만하게 보고 온 건 아니지? 어딨어? 걸 거야. 아, 엄마 묻혀졌어. 쟤 뭐야? 와, 비. 아, 저 반칙이지. 아이, 나 오, 30판. 특이한 캐릭터. 유승호. 왜? 어, 진짜 우리 사람 속 뒤집네. 몇 개 고치겠다. 아, 야, 협회장 진짜 존경해. 보겠습니다. 유승호의 쉐키 쉐키. 어떤 쉐키 쉐키야? 어, 저 뭐야? 아니, 어, 야. 야, 얘가 지금 왜 그래? 아, 선생님. 아, 태혁 씨 너무하시네. 애교 떠라, 애교. 유승호의 쉐키. 승호야. 자, 이제 판이 바뀝니다. 걸려들었어. 아, 얘는 진짜 움직이겠다. 아, 그럼 대출 봐. 등장을 하셔야 추가 대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빡치네. 무섭다, 저 두세요. 명성도 많이 나오는데?